집에 많이 있기 심심하구만. 배가 안녕하세요, 한돈 러버들! 한돈 브이로그 2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 집에만 있기 정말 힘드시죠? 그래서 저 닥터 돈 서세명이 집밥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부위는 바로 항정살! 자, 이 항정살은 목덜미 부분에서 약 2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특수 부위로 육질이 쫄깃쫄깃 끝내주는 특수한 부위입니다. 육색은 아주 연한 선홍빛을 띠고 있으며 마블링이 정말 끝내줘서 한 입 딱 먹으면 아사삭 뽀드득, 그 식감이 정말 예술 그 자체인 항정살입니다. 먹으러 가 보실까요? 고고씽! 항정살! 아, 한돈몰에서 주문했거든요. 항정살! 한돈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쌈채소. 자, 여러분, 닥터돈의 집밥 브이로그 준비가 되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진정한 주인공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항정살님! 나와 주세요! 정사, 나이스! 영롱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돈 항정살 한번 굽굽 해보겠습니다. 이야. 자, 여러분, 한돈 항정살 맛있게 먹는 꿀팁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항정살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강한 불에서 속까지 촤 한 번에 딱 입혀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베리 임포턴트한 꿀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맛있으면 0칼로리. 죄송합니다. 와, 이 한돈 항정살한테 이성을 잃었네요. 그냥 와, 맛있어요. 상상 이상의 맛입니다. 그냥 이 마블링 때문인지 입에서 그냥 하모니가 막 소프라노, 알토 그냥 다 합쳐져가지고 와, 진짜, 와, 끝내줍니다. 와. 빠질 수 없는 비빔국수와 항정살. 저는 돼지고기를 먹을 때 국수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야, 이렇게 비빔국수랑 같이 딱 싸가지고. 요렇게 쫙. 브라보.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후! 닥터 돈의 브이로그. 인투더 항정살 어디까지 먹어봤니? 요! 이번 코너는 독특한 재료를 활용해서 이 항정살을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코너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버터와 피넛 버터잼 그리고 치즈 디핑 소스를 바른 이 항정살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심하셨나요? Don't worry! 제가 누구? 에? 닥터 돈, 이 돼지고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닥터 돈입니다. 자, 저를 믿고 한번 구워보시죠. 크으, 소리 봐라. 피넛 버터 잼. 치즈 디핑 소스. 자, 이 소스 대전입니다. 소스 대전. 궁금하시죠? Don't worry. 닥터 돈이 먹어봅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제 마음을 타고 있잖아요. 가장 궁금해 하셨을 피넛 버터 조합. 아. 이것도 결국 버터잖아요. 근데 고소한 땅콩이랑 같이 만났다? 와, 또 내 거 해라. 이제 마지막 치즈 디핑 소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달콤하고 부드럽고 푹신푹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대박 강추입니다. 꼭 드셔보세요. 아시겠어요?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비타민 B1이 풍부한 고기. 이 말은 몸속 면역 건강을 채울 수 있다는 것. 한 돈의 항정살이 쫀득쫀득하지만 고소한 맛이 일품인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마치 지금 탱탱볼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 굽기만 해도 다양한 매력을 뿜뿜뿜뿜. 한 돈 항정살 너 진짜 멋있다.